여러분들, 언론중재법, 이거 25일 날 이것도 처리될 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웃기죠? 법사위 어떤 체계자구 심사를 유지하고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의힘에 넘긴다라고 하니까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저항이 없습니다. 근데 언론중재법, 정확히 얘기하면 피해자,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구제, 법안이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주당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문체 의원들에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좋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법이에요. 이런 좋은 법은요, 정광석과 같이 통과시켜야만 쟤네들이 이제는 저 법에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요. 언론에. 그쵸? 우리나라만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해도 저 정도 갖고 난리치는 거는요. 시행하다 보면, 아,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수정해갖고 뭐 50배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법이 너무 약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 정도인데도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은 뭔가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응?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다 지금 윤석열이나 언론에서 그냥 가짜뉴스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저 법이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 또는 뭐 언론 탄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계 1위예요. 근데 언론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꼴찌예요, 꼴찌. 자유는 누릴 때는 누리고 전 세계에서 자유는 최고로 누리고 있고 언론의 신뢰도는 추락해서 꼴찌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는 언론의 무방비한, 특히 확인되지도 않고 팩트체크도 하지 않은 기사들을 남발해 갖고 기업을 망하게 하고 시민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런 짓들을 함부로 해도 그들은 그 어떤 책임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들이 발악을 하고 무슨 윤석열, 저는 윤석열이 말하는 거 보면요, 사람 같지가 않은 게뭐 내년 대선 개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야, 대선은 3월 9일이고 이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 4월부터 시행이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언론 장악법이라고 얘기해요. 저지한다라고 하면서 범국민 정권 퇴진 운동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해.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시국에 정권 퇴진 운동하면요, 그냥 역풍 맞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견고하게 갖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정권 퇴진 운동한다라고 하면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라는 유행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기에 정권 퇴진 운동하면요,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건 안 봐도 뻔히 역풍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코로나 방역이나 백신도 차근차근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퇴진 운동을 한다? 그냥 웃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요. 제발 좀 정권 퇴진 운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 근데 여기에서 윤석열이가 나선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윤석열은 왜 나서냐? 윤석열은 쥐가 볼 때, 여러분들 보세요. 쥐는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뭐라고 난리를 치면서,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응? 쥐는 오늘도, 일요신문을 법적 대응하겠다. 자기 캠프에서 요번에 뭐 이준석 뭐 탄핵하겠다 뭐 이런 아니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라고 얘 기사를 썼다고 벌써부터 언론에 재갈 물린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은 지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은 자체가 윤석열 캠프 비대위설 1호 신문에 가짜뉴스 법적 대응한대요. 응? 윤석열 캠프 김건희 동거설 등의 법적 대응. 응?
고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에 관해서 기사가 나오면 법적 대응, 남에 관해서 기사를 내면 그거는 언론의 어떤 그 정당한 뭐 알 권리 보장,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윤석열은, 왜 그러면 윤석열이가 언론중재법에 제1선에서 강경 투쟁하겠다고 하냐면, 언론을 잘 보여야지. 언론에서 터뜨리면 자기는 무한대로 까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윤석열과 윤우진, 그리고 윤대진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그 커넥션, 거기에 여기저기 고소고발된 거, 그 다음에 윤석열 장모 문제, 이거는 언론이 입을 다물지 않아주면, 윤석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많은 비리들을 알고 있지만, 윤석열이 언론사들을 대신해서 야당의 대권 후보로서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가 대신 언론중재법을 막겠다고 싸워주는데 굳이 윤석열을 깔 필요가 없겠죠. 윤석열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대선 한 6개월만 언론이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까지 않도록, 자기가 언론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거를 자기가 총대 메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본인 검증은 철저히 차단하고 남의 검증은 샅샅이 뒤진다. 이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이 언론 투쟁 장악법에 투쟁을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언론중재법에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이 언론계뿐만 아니라 이 언론과 연결돼 있는 많은 어떤 관계자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뭐 언론 장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봅시다. 검찰 개혁할 때 검찰이 엄청난 저항을 했죠. 그 왜 저항을 했어요? 자기네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권력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언론 권력, 엘리트주의. 언론 권력자들이 검사들, 여러분들 보세요. 검사들은 요번에 수사권과 기소권에 불려 있어서 엄청난 저항을 했죠.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에 수술실 CCTV 왜 설치 안 하려고 해요? 기존에 자기네들이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불편하고 자기네들이 앞으로 수술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검찰, 의사, 그 다음에 언론, 이 사람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인들이에요. 응? 한마디로 현재의 언론계의 업자들, 종사하는 업자들이 자기네 뭐 여러가지 뭐 언론의 자갈을 물린다, 알 권리를 다 개소리예요.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던, 언론은 기사를 써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어? 자기네들은 앞으로 자기네들이 누렸던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응? 자기네들이 잃을까봐 누렸던 권한을 뺏길까봐 언론 권력이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반대하고, 의사들은 수술 CCTV를 반대하고, 언론들은 자기네들은 마구 갈기고 거짓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거짓 정보로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기업을 죽여도 언론은 아니면 말고 정정보도를 해갖고 500만원 물어주면 끝.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이렇게 편한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언론중재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또다시 언론이 권력자들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응?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 그러죠?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그래요. 검찰들은 뭐라 그러죠? 정의의 수호자라 그래요. 대한민국의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찰,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언론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지난 조국 장관님과 검찰 사태 때 두 눈 똑똑히 뜨고 봤어요. 그렇죠?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찰이 피해 사실을
공표해갖고 기자들은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인간들이 조국 가족에게는 인권이 없나요?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장하지 않고 도륙질하는 걸 우리가 봤죠. 이런 정의의 수호자, 민주주의 수호자가 자기네 기득권을 지켰을 때그 엄청난 힘이 조국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이 조국이 당하는 걸 그렇게 냅뒀을까요? 조국이 살아있는 권력이라 그랬으면 검찰은 죽었죠. 언론도 죽었죠. 오히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진짜 민주정부를 향해서는 이런 가짜 민주주의 수호자인 언론과 가짜 정의 수호자인 검찰이 진짜 민주정부를 공격한 사건이에요. 그죠? 2019년 조국 장관님과의 검찰 사태는 가짜 정의가 진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요.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왜 이유를 알겠죠? 언론이 죽어도 안 돼, 안 돼! 하면 바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이런 애들이 와갖고 같이 빨리 사인해 준 거는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바닥에 10년 이상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요. 절대 국민의힘이 찬성하거나 조중동이 박수 쳐지는 거는요. 대한민국에 조금 더 이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거나 조중동이 찬성하는 거는요. 0.0001도 좋은 게 없어요. 지네들을 위한 법이에요. 뭐든지 지네들을 위하는 거는 날치기 통과고, 진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누가 했는데요? 왜 여러분들 민주진영의 유튜브가 활발하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이 날치게 된 이후에 우리가 저 종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편에 조금이라도 대항하기 위해서 진짜 이 유튜브라는 세상이 민주진영에서 먼저 열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편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렀고, 우리 민주진영이 단일 대우로 싸울 수 있는 사실상 균형, 나름 민주진영의 돌파구를 찾아준 게 유튜브였어요. 지네가 미디어법 날치기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을 망가뜨려 놨는데요. 신문사가, TV를 갖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짜 민주주의 수호자인 이 언론 업자들과 가짜 정의의 수호자인 정치 검사들의 만남으로 결국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반드시 지금은 좀 미진할지라도 언론 중재법, 가짜 뉴스 구제법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정말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